거기요? 인도네시아 시간일 거예요, 그게요. 10시 반이면 인도네시아 시간이면 싱가포르 시간으로 1시, 11시 반이에요. 또 틀려? 네. 싱가포르하고, 여기하고 1시간 시차가 나요. 또? 거기는 이제 1시간 더 적다고 봐야죠. 한국 시간은 똑같나? 인도네시아? 1시간, 아니, 이제 한국 시간은 2시간 차이 나요. 2시간 차이 나요. 네, 여기하고는 1시간 차이 나니까. 시차가 1시간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 바텀하고. 네. 인도네시아가 더 서쪽에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네. 더 서쪽에 있어서. 근데 아니야, 그냥. 아, 근데 바텀 자체가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요? 전화가 참 안 돼. 거기 섬이라서. 아, 포기하고 봐, 그냥. 바로로 했으면 그냥. 어떻게 뭐 확실하더라고. 제일 확실한 꽃다귀는 제일 확실하죠. 또 이 가려놨어요 지금 여기 무척 곧 이어 그럴 거예요. 지금 그 뉴스려가지고 워라이언이. 원래 그 싱가포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 사나이 도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00년 경에 여기 이제 무인도였대요. 인도의 왕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섬에 도착이 됐는데 여러 마을에 사자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지역 여행하다가 어느 섬 도착했는데 섬이 작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아마 그곳은 사자들이 살고 있는 사자들의 도시인가 봐. 인도 남부지역 말로 사자 그러면 이제 싱가라고 한대요. 싱가 그 도시 그러면 푸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여기를 이제 싱가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원래 싱가포르 국가 연주할 때도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5대0으로 치고 갔잖아요. 싱가포르에 지금. 네, 근데 이제 국가 연주하잖아요. 국가 대회니까. 싱가포르 연주할 때 싱가포리라고 하지 않고 싱가푸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1819년에 영국 애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영어 발음으로 읽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된 거고. 그 싱가포르의 의미는 사자의 도시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보시면 돼요. 사자의 도시. 사자의 도시. 예.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사자계는 뭐 라이언이라고 하는데 인어에 뭐 메이드에서 뭐를 딴 거고 라이온 사자의 라이온에서 합성어로 이제 뭐 라이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그 라파사 예전 생선강이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싱가포르 노천 식당이죠. 아마 여러분들 그 인터넷 보시면. 유일하게 싱가포르 뭐 이제 뭐 퇴근 시간 되면 길 막아놓고 뭐 이제 뭐 음식을 파는 데다 이게 흥미가 되는데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라파사. 여기가 라파사.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사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꽃이에요. 말레이시아 꽃이. 그래서 땅콩 소스에다가 찍어 드시면서 노천에서 이제 맥주 마시는 대표적인 이제 노천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우리 한옥 같은 전통 가옥이에요. 절대 여기는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100년, 150년 된 거예요. 되게 오래된 겁니다. 이거 초창기 때 영국 애들 때부터 지어진 건물인데 여기 보시면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부 여기는 절대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오래됐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네. 아줌마 있네, 아줌마. 네, 아줌마도 있고 이렇게 아줌마 새로 생겼네요. 여기요. 네. 아줌마도 있네. 최근에 그 뭐야 싱가포르하고 합작으로 아줌마란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제 개봉해요 지금 아줌마. 저 부른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줌마 새로 생겼대 여기. 여러분들 그 재밌는 거는 이게 지붕이 높이가 좀 달라요. 네, 똑같지 않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지붕이 좀 높은 거는 내가 돈이 좀 더 있어. 일부러 건축을 올릴 때 조금 더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 높이가 있는 집이 조금 더 잘 사는 동네, 뭐 잘 사는 주인이고. 캠프 카페, 그 앞에가 그 센토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싱가포르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유적 관광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볼거리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회담한 장소가 여기에요.
이 안에 이제 지금 케이블카로 되어 있는데 다리로도 되어 있거든요. 아침에 여기 다리만 폐쇄시켜버리면 아무도 올 수가 없어서 둘이서 여기 안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호텔이 있어요. 카펠 호텔이라고. 거기서 이제 회담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시면 그 시내 이름이 나고야예요. 나고야. 시내 이름이 지금도 일본 해군 사령본부 자리에요. 예전에 거기가 다 그래도 일본 점령기였고. 네. 대단하죠. 일본 애들도 여관이 되고.